뮤직앤톡톡 오늘은 가수 홍시열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우리 오래간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또 만나 뵙기를 기다렸는데 한참 됐나요? 한참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아, 뮤직앤톡톡이 사실 홍시열 씨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초창기에 우리 좀 어수선할 때 우리 제가 만났잖아요. 처음이었었죠. 그래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그래도 저 정말 그때 참 좋았어요. 그러게. 그때 촬영해놓은 거를 우리 어머니는 맨날 봐요. 그래가지고 홍시를 다 외웠어. 사실 저 선생님한테 참 고마워해야 될 게 그 기타 연주했던 그 영상 때문에 네. 제 실력이 좋다라는 평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오, 다행이다. 네, 그래서 정말 그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기타 반주 하나에 그렇게 노래를 할 수 있느냐 새로웠다. 아, 저 정말 덕분에 선생님 덕분에 제가 더 빛났었습니다. 사실 기타 한 악기에다가 노래하기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저도 사실 겁났었어요 그날. 그렇죠. 네, 겁나서 이거 네. 과연 잘 해낼까 했는데. 네. 그냥 여러분들이 다 뭐 이해해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고 이게 진짜 노래다, 네, 음악이다 맞아.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많았어요. 자 오늘은 이제 홍시열 씨하고 뮤직앤톡톡 라이브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 이재호 감독이 네. 오늘 어디 출장을 갔어요. 어디 가셨어요? HTV HD 음악 전문 방송 CEO께서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분이 하고 있는데 주요 채팅이라고 있죠? 아, 네. 네네네. 아. 여기에 보면 지금 이제 그 채팅이 들어와요. 네. 그 정도 하면 다 보여요. 네네네네. 그래서 사랑한기 성룡아 아 인기 가수 홍시열입니다. 네. 아마 김은영 씨가 보낸 것 같고요. 여러분들 많은 신청과 그 다음에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먼저 하시고 그 타이틀곡은 나중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모였을 때 그때 네, 그렇죠. 노래를 하고 지금은 좋아하시는 곡 한 곡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할 수 네. 있는 거 부드러운 네. 거 한번 해볼까요? 네. 아 그러면은 제일 아 지금 좀 부드럽게 나갈 거니까 우리 사랑밖엔 난 몰라 한번 사랑밖엔 난 몰라 한번 슬슬 해볼까요? 심수봉 네 갑니다. 오늘은 제 2의 심수봉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어제는 울었지만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얼굴도 아니 못도 아니한 부드러운 사랑만이 필요했어요. 지나간 세월 모두 잊어버리게 당신 없이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어 사랑밖에 난 몰라 무심히
버려진 난리에 울어주던 타는 사랑 커다란 어깨 위에 기대고 싶은 꿈을 당신은 깨지 말아요 이날을 언제나 기다렸어요 서러운 세월만큼 안아주세요 그리운 바람처럼 사라질까봐 사랑하다 헤어지면 다시 보고 싶고 당신이 너무 좋아 저는 선생님하고 네. 제가 많은 무대를 해보지만 선생님하고 이렇게 지난번에도 해봤지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냥 제가 노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때도 우리가 기타 하나에다가 했을 때도 사실은 느낌이 좋았고 네. 오늘도 역시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전 진짜 아 이게 진짜 음악이다. 그러게. 네. 홍시열 씨도 지금은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노래를 이 노래 저런 스타일 노래를 잘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저 글도 좀 읽어주고 하자고요. 뮤직키님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시열 가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아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글 보내주신 분이 뮤직큐입니다. 어젯밤부터 이렇게 들어오셨는데요. 아, 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런 네.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방송할 때 너무 좋거든요. 그렇죠. 끝까지 사랑향기 가수 성용화 반가 반가요. 네, 용화 씨 반가 반가요. 네, 딸기님 홍실 씨 반가워요. 어, 반갑습니다. 예. 반갑고 그 다음에 이제 우러라 열풍아 신청 들어왔고요. 네. 그 다음에 JHTV 지금 어디서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들어오세요 일로 응? 빨리 오세요 씨, 오늘 미안해요 미안 아유. 용서하지 마세요 용서 못해요 빨리 오세요 JHTV HD 음악 전문 방송은 사실 이 카메라 우리가 이제 일곱 대가 있는데요 네. 이 카메라하고 음향하고 다 조정하는 그 모든 살림을 맡고 있는 그 이재호 씨가 운영하는 네. 음악 전문 방송 채널입니다. 여기 많이 클릭해 주시고 또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협력 업체가 하나 더 있죠. 아시나요? 골피 방송. 네, 골피 방송. 현역 네. KBS 네. PD이신데. 아 정말 그분하고도 네. 제가 한번 했거든요. 네, 네. 아 정말 재밌게 너무 재밌게 잘했어요. 얼마나 캐릭터가 독특하고 재밌는지요. 정말 강하십니다. 네, 캐릭터가. 오시면은 굉장히 분위기가 돈독해져요. 우리 그분은 어딜 가도 분위기가 네, 확 살아날 것 같아요. 그렇죠. 골피 방송도 1월 안에는 구독자 1,000명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는 이제 김인혁 기타 연주 채널에서 뮤직앤톡톡을 운영을 하고 있고 수요일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은 라이브를 고정적으로 하고 네. 수요일 날은 왁자지껄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때는 아직 못 이제 봤는데 이제 볼 거예요. 네, JHTV HD 방송에서 이제 방송을 하는 건데 그때는 이제 고영상 국장님도 출연하고 저도 출연하고 왁자지껄 또 이제 가수분들 괜찮은 가수도 분들 막 나와서 네. 막 떠들고 이야기하고 놀고 또 신청곡도 받고 또 하고 싶은 노래도 하고 이런 그때 왁자지껄 할 때 저도 오겠습니다. 네. 꼭 오십시오. 네. 네. 자 이번에는 신청곡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네요. 아까 신청곡 아까 들어온 것 같은데 아까 우러라 열풍아 한번 들어왔는데 네 한번 해볼까요? 첫번 신청곡이니까 당연히 해드려야 되겠죠? 예 알았습니다. 아 우러라 열풍아 참 이 노래 아, 제가 몇 달 됐죠. 가요 네. 무대에서 가요 오케이. 무대에서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요? 예, 참 키는 그대로 할까요? 네. 의미 있게 했었습니다. 네.
기막힌 내 사랑을 딱 안 들어줘. 그때는 통기타 하나만 가지고 했었는데도 그 정도였는데 오늘은 리듬하고 다 나오니까 난리 났네 이제, 그죠? 부르는 저도 좋네요. 요즘에는 이제 활동 많이 했죠? 아, 활동 많이 했습니다. 그 진짜 아 세월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전국을 뛰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그 무슨 그 체육행사에서도 뭐 하고 무슨 식 그러니까 좀 큰 행사던데 거기에서도 뭐 이 노래 부르고 막 그러던 사진이 올라와 있던데요. 네, 뭐 전국체전에 가서도 좀 전국체전 아 맞아 그런 게 체육행사였어요. 네, 전국체전이었죠. 그러니까. 아. 정말 뜻깊은 무대였어요. 그러게. 전국체전에서 네. 왔는데 네. 또 3월에도 또 전국체전 하나가 체육회 체육 전국체육회가 있는데 아마 그때도 또 함께 하자고 연락을 받고 지금 기쁩니다. 이 저 이 음반 이거 언제 나온 거죠? 이건 아 이게 아 세월아 이 노래가 지금 2015년? 2015년? 네 지금 딱 3년 4, 7개월 됐을 거예요. 맞게 익을 때가 됐군요, 그죠? 네네. 김치로 치면 이제 네, 김치로 맛이 끝내주기 익을 무렵인 것 같아요. 사실, 아 홍시라, 네. 그죠? 아 세월아 노래가 이제 조금 입에 배고 배고 있어요. 아 제가 아 홍시라 그런다. 아 홍시라. 아니 여러분들이 저 만나시면 요즘에는 네. 아 세월아예요 이래요. 그래요? 네. 뮤직앤톡톡 여러분들의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신청곡 보내주시고 뭐 좋아하시는 트로트 곡도 괜찮고 올드팝도 괜찮고 뭐든지 다 좋습니다. 저희가 신청곡이 홍시혁씨가 열심히 노래하다가 지칠 무렵에 기타로 또 연주해드리면 되니까요. 멋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정말 멋진 네. 방송입니다. 이 방송. 그렇죠? 이런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그 세월아는 여기 있나요? 네. 아 세월아가 여기 아, 세월아 있어요. 네. 그럼 일단 한번 들려드리고 또 네. 끝날 무렵에 또 한 번 더 네. 이렇게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죠. 이 노래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아 세월아는 가사가 너무 참 좋아요. 서산에 지는 해를 누가 잡으랴, 시들어가는 저 꽃잎을 누가 멈추랴, 아무리 몸부림쳐도 무심히 바라만 볼 뿐 아 세월아라는 이런 노래인데 시들어가는 저 꽃잎에 제가
꽂혔어요. 그래요. 제가 시들어가고 선생님, 있는데. 선생님, 그러니까 그 작사는 장기호. 작사는 장기호 선생님이 하셨고 작곡은 네. 그 안동역에서 작곡하신 최강산 선생님 이야, 작곡이에요. 편곡도. 편곡도 그분 편곡이세요. 네. 우리 이제 글 좀 읽어드리고 그다음에 노래를 들어볼게요. JHTBHD 전문 음악 전문 방송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어? 우리를 내버려 두고 내버리고 그리고 출장 와가지고 출장 가셨대요. 예, 그리고 노구찌님 반갑습니다. 노구찌님은 일본 분이신데 네. 우리 한국의 문화를 일본에 열심히 홍보하고 계시는 정말 대단한 대단히 고마우신 분이죠. 정말 대단히 감사한 분이네요.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 주셨고 그 다음에 박성원님 김인여 선생님 안녕하세요. 홍실씨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JHTV 방송은 오늘 방송 잘하고 있네요. 박성원님께서는 노래 너무 잘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사랑행기 가수 성룡아씨는 오우오우 이렇게 하셨고 또 역시 홍실님 버전으로 잘하시네요. 그 뮤직큐 이츠키 히로시 행복을 찾아서 기타 연주 부탁합니다. 행복을 찾아서가 시아와세 뭐 사과 뭐 그거 하여튼 뭐 그런데 네. 아 우리 선생님한테 연주 부탁하는 거죠. 그리고 박성원 씨는 해운대 레지 불러주세요. 그리고 서태희 씨는 살아있는 가로수 신청합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이분은 트롯 매스 성룡아. 오늘은 가수 성룡아 씨가 네. 이재호 감독님 자리를 차고 있어가지고 지금 아까도 이 그 카메라하고 이제 스위치를 다루면서 겁난다고 지금 그랬어요. 네. 참 사랑스러운 것 같았어요. 네. 조미미 선생님의 새벽길 추천해 드려도 될까요? 신청곡이 많이 들어왔는데, 일단은 아까 약속한 대로 아 세월아를 한번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글은 다시 읽으면서 신청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세월 아 세월아 아 예, 흐르는 저 강물을 세월, 누가 막으랴 아 세월아 불어오는 네. 저 바람을 누가 아, 멈추랴. 여기에도 그게 있군요. 네, 반주기에도 다 들어갔고 노래방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 박스. 자, 103. 두 번 눌렀습니다. 네. 네. 갑니다. 저 꽃잎을 누가 멈출 수 있나 꽃향기 하늘을 날아 온 세상을 털고 돌아
사람을 누가 멈출 수 있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무심하게 바라만 볼 뿐 막을 수 없네 잡을 수 없네 흘러가는 저 세월이 속절없이 흐르는 세월 곡도 잘 맞춰가지고 썼네. 진짜 분위기가 네. 홍실 씨하고 이렇게 잘 맞게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너무 잘 맞아요.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테크닉이라든지 목소리 그런 분위기 그런 거를 우리 그 선생님이 너무 잘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성격은 어떠세요? 저희 선생님 성격은 네. 정말 담백하세요. 그래요?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네. 부러지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김은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구나. 예. 저번에도 안 그래도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선생님 성격이 참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이죠. 이 노래가 아 세월하였는데 2절 끝에를 바꿨어요. 네. 가지를 말하고 그러니까는 2절도 끝에 아 세월아 이런데 네. 너무 아 세월아 하면 이래서 제가 속절 없이 흐르는 세월 가지를 마라 이렇게 그래요, 끝에 바꿨습니다. 이야 진짜 곡 좋아요. 이 노래가 이제 지금 3년 됐으니까 정말 따끈따끈한 그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새로 나와서 따끈한 게 아니라 원래 김치가 네. 잘 익으면 이렇게 조금 그 뜨끈뜨끈뜨끈하면서 그죠? 냉장고에 안 넣으면 굉장히 알맞게 익잖아요. 그 선생님 네. 이번에 신곡을 준비한다고 해야 되니까 아무 남 그 다른 분들이 아직은 안 된다. 그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이 노래가 지금 이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가수분들이 알려지기 시작할 즈음에 노래를 많이 이제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 아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들어본 것 같아 이러면 그때 네. 밀어붙여서 좀 더 확 알려버려야 되는데 그때 제가, 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정했습니다. 신곡으로 안 밀고 이걸 네. 계속 더 여러분들한테 사랑받기로 잘했어요. 네. 저는 잘했더라고 봐요. 네 그렇게 하려고 네. 합니다. 역시 홍실님 버전으로 아까 읽었고 이츠키 히로시 행복을 찾아서 기타 연주 이번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 보니까요 밑에 미즈키님이 시아와세 사가시대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네네. 그리고 서태희님께서는 살아있는 가로수 그거는 혹시 되죠? 네, 그것도 되고 박상철 씨의 해운대 레지도 되고 네, 다 보내드릴게요. 저 오늘 네네. 많이 준비해가지고 오긴 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제가 네. 시아와스의 사가시대 이거 한 곡 보내드리고 너무 좋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뮤지키님 덕분에 또 좋은 노래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 방송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노래를 뭐 신청하면 뭐든지 나오니. 그럴까요? 아, 그럴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문석기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출근이 늦었습니다. 홍실님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늘 이렇게 들어오셔서 신청곡도 보내주시고 또 재미난 사연도 올려주시고 매니아들이 참, 있군요. 네, 이제. 좋은 말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트롯맨스 성령아 존경합니다. 네, 그리고 박성원님께서는요, 시아와세요 나가시대 노래는 선생님 연주 영상 보고 알게 되었는데 노래 가사하고 음이 너무 좋아서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네요. 연주 너무 잘하시고 멋있으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박성원님. 저도 밤에 네. 저기 선생님 그 유튜브에서 기타 연주 들으면서 잠드는 네. 거 아시죠? 아, 그래요? 정말 잠 안 올 때 선생님 연주 틀어놓고 자면 네. 너무 좋아요. 진짜 고맙습니다. 아, 정말입니다. 이건 제가 그래서 내 친구도 알려줬어요. 저는 이제 그 사실은 뭐 이렇게 기타를 막 옛날에는 이제 좀 뭐 테크닉하기도 연주하고 이랬는데 몸을 한번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기타를 그런 테크닉한 거는 좀 힘들고 이래가지고 또 트롯을 연주하다 보니까 트롯이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정말 그래가지고. 웬만한 자장가에 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녁에 딱 적당히 틀어놓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러게. 네.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다들. 네네네. 김민혁 기타 연주는 저 매일 방송을 하진 않습니다. 원래는 네. 월요일, 화요일은 고정적으로 하고 네, 월요일 화요일. 그래서 네, 뮤직앤톡톡이라는 게 음악하고 토크하고 네, 토크인데 네. 톡톡 건드려 온다는 뜻도 있고 네. 톡톡 건드려서 이야기 꺼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월요일 화요일은 저희가 이제 그 라이브를 하고 그래서 수요일 날은 왁자지껄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프로그램은 JHTV HD 방송 아 너무 어려워. 네, 음악 전문 방송에서 방송을 하는데 그날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희는 이제 약간 정적이고 네. 그날은 활기가 넘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고루고루 네, 네. 네. 고영산 국장님도 나오고 네. 저도 나오고 또 가수들 이름 있는 가수들 또 네. 실력 있는 가수들 재미난 다음 주에는 뭐 배영만 씨도 오고 아, 기대되는데요. 다음 네네네. 주 수요일 네네. 8시? 오해중 씨도 나오고 몇 시죠? 8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8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프로그램에 늘 같이 동참해 주시는 고영산 골피 방송도 저희하고 같은 그룹입니다. 이 세 그룹이 돌아가면서 이제 가수들하고 또 즐거운 너무 잘 음악과.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아, 재밌어요. 네. 저는 이제 그 고영산 국장님하고는 30년 지기 친구죠. 그분은 PD로 너무 잘 저는 어울리세요. 음악인으로 선생님하고 네. 그 고영산 국장님하고 참 잘 어울리세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제 친구 하나 금동화라고 있어요. 금동화. 그분도 잘 어울리시던데. 금동화 씨는 이제 노래교실도 하고 MC도 정말 잘 보는데 네. 그분하고 이 세 사람이 와, 정말 오랜 세월을 네. 같이 보냈죠. 네. 그 세 분이 뭉쳤으니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러게요. 네. 아까 신청곡이 뭐였죠? 아까 해운대 헤레지 있었고 살아있는 가로수도 들어왔고 어떤 거 해운대 헤레지부터 할까요? 그럴까요? 해운대 헤레지를 네. 제가 준비하는 동안 뭐 조금 부족해도 네. 지금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받아서 즉석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부족해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자 키로 갑니다. 네. 언제까지나 헤어지지 말자고 맨
쓰리라고 다짐을 하던 너와 내가 아니냐. 세월은 가고 너도 또 가고 나만 혼자 외로이 그때 그 시절 그리운 시절 못 잊어 내 가운데 백사장에서 동백섬에서 속삭이던 그 말이 보고 또 가는 바닷물 타고 들려보내 지금도 이제는 다시 두 번 또 다시 만날 길이 없다면 못난 이별을 던져버리자 저 바다 멀리 멀리 트롯을 그 노래하는데 트롯 그 간드러짐이 홍실 씨만의 그 트롯 간드러짐이 독특하게 있어요. 저만 그리고 그리고 약간 멋있어요. 정말 굉장히 멋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칭찬해주면 진짜거든요. 진짜 멋있는 그런 트로트를 하고 그다음에 약간 꺾어서 넘어갈 때 그 느낌이 가슴 절절한. 가슴 후벼 파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또 우리 어머니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어머님한테 어머니, 들려드리고 네. 싶어서 제가 더 하고 싶었어요. 참고로 우리 어머님은 올해 이제 88세가 됐네요. 작년에 87세였는데 유튜브로 늘 보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제작하는 이런 방송을 계속 보면서요. 제가 그 선생님한테 제가 네. 어머님이 제 팬이 됐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또 선생님하고 이렇게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어머님한테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러게. 어머니 조만간에 홍실이가 어머님 한번 찾아뵐게요. 그렇게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신 홍실 씨가 정말 사람 됨됨이가 괜찮구나라고 느껴지네요. 다음에 이제 부산 가면 우리 어머니는 참고로 부산에 계세요. 저희는 이제 서울에 있지만 부산 가면 꼭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 드리고 한번 네. 들리세요. 정말 아마 그러고 싶어요. 맛있는 저녁이나 아침이나 뭐 점심이나 언제든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느낌에 지금 어머님이 그 연세에 건강하게 옆에 계신다는 게 선생님한테는 복이에요. 그럼요. 정말 큰 복이죠. 그런 네. 복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님 같은 느낌이 저도 들거든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저희 엄마가 노래를 네. 너무 좋아하셨고 네. 부르는 것도 좋아하셨는데 네. 일찍 하늘나라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몇 살 때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우리 엄마가 57에 돌아가셨어요. 야, 너무 일찍 가셨죠. 요즘에는요. 60 됐는데 네. 환갑잔치 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젊은 것이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한대요. 네. 근데 57이면 정말 젊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환갑잔치 하거나 칠순잔치 하시는데 제가 행사를 가면 가슴에 맺혀요. 우리 엄마가 계셨으면 그렇구나. 제가 얼마든지 더 막 해고 싶었는데. 아, 가슴 아프겠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저 유튜브에서 또 보실 우리 선생님의 어머님 어떻게 팔순잔치에 제가 한번 가야 될 건지 구순잔치에 제가 가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오세요. 진짜 오세요. 진짜로 한번 가겠습니다. 네. 꼭 초대해 사실은 주세요. 이제 우리 집안은 우리 아버지도 음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단한 이런 집안이시는데 그 분위기를 너무나 좋아하세요. 어머니도 멋쟁이신 것 같아요. 네. 문석기님께서요. 세 분이 나오셔서 방송 한번 해주세요. 정말 골피 방송 이재호 감독 그 다음에 저 이렇게 세 사람이 말이죠. 한번 기획을 하겠습니다. 뮤직큐 수요일 기대됩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세 사람이 나오면 또 누가 저 키를 잡아야 되네. 골치가 아프네. 네. 그리고 홍실 씨 내공이 상당하신 것 같습니다. 문석기님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박성원님 노래가 너무 맛깔나네요.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문석기님 글 읽을 수 있어요? 아, 제가 눈이 홍실님 슬픈 고백 청구합니다. 네. 와인도 좋고요. 슬픈 고백 참 이 노래 아시는 네. 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최진희 씨의 슬픈 고백이죠. 네네네. 네, 좋아요 그것도. 네. 그럼 아까 그 또 신청곡이 뭐였죠? 서태희 씨의 살아있는 가로수. 살아있는 가로수. 네네. 일단은 네. 살아있는 가로수 있는 가로수. 네, 저희들이 노래 아는 노래는 최대한 들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미숙하더라도 살아있는 가로수 갑니다. 네. 연습 엄청나게 해가지고 부른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노래가 숙련이 잘 됐던 노래인 것 같아요. 이 노래 참 많이 제가 불렀던 노래예요. 그렇죠? 네, 이 노래는 제가 그래, 많이 불렀어요. 많이 불러본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네네. 아까 조금 키가 조금 뭐 1절 부를 때 조금 높았었는데 그때는 원키였는데 임자 씨 네. 키가 조금 높긴 높아요. 네, 조금 네. 높아서 네. 조금 제가 반키를 내려야 좀 딱 맞더라고요. 박성원 님께서요. 노래가 너무 맛깔나길래 멋있답니다. 그리고 문석기 님, 홍실 님 슬픈 고백 청곡합니다. 아까 이제 네. 슬픈 고백 한번 하세요. 그래요. 그 노래. 네. 그리고 김종국 님께서는 키사스 키사스 기타 연주 부탁하고요. 봄이 오네 꽃이 피네. 그리고 문석기 님 골피방송 님 드디어 나와오셨네요. 골피방송 님. 고용산 골피방송 님께서는요. 1월 안에 구독자 1,000명을 돌파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요. 네, 여러분들 고영산 골피방송 꼭 찾아서 유튜브에서 검색해가지고 들어가세요. 구독 눌러주시고 옆에 또 알람 꼭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그 채널 안에 들어가면요 엄청 재미난 그런 그 가수들과의 에피소드들 가수들의 어떤 슬픈 이야기들 가수들의 노래 뮤직비디오 등 뭐 네. 굉장히 많은 정말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저도 네. 그분하고 같이 녹화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했는데 정말 그 골피방송 국장님은 혼신을 다해 주세요. 너무 근데 재밌게 그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분은 네. 옛날부터 제가 이제 알고 있었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하나 맞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정열이 그 대단했어요. 정열이 네, 열정이 네. 이 가수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그 모습을 보고. 네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저도 최선을 다해야 네. 되겠다. 근데 뭐. 역시나 골피 방송 또 하시니까 그 열정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 한번 열심히 보시면 하세요. 네. 후회 없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네. 그리고 이 모든 또 기술은 우리 또 JHTV HD 음악 전문 방송이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이제 골피 방송님도 나오시고 이러니까요. 그때는 정말 재밌습니다. 그때는 이제 김인혁 기타 TV 채널로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JHTV HD 음악 전문 방송에서 방송을 합니다. 그때도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서 사연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저도 꼬박꼬박 들어오겠습니다. 골피 방송님께서 네, 아이고 과찬입니다. 김쌤, 홍실님, 짝짝짝. 감사합니다. 네, 저는 처음에 찌찌찌인 줄 알았어요. 표차는 줄 알았어요. 아니, 진짜입니다. 정말 열정적이시고 또 여기 늘 이제 자주 오셔가지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같이 뭉쳐서 정말 벗처럼 그러니까 늘 이렇게 슬픈 일, 뭐 즐거운 일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네. 벗이 옆에 있다는 거는 정말 큰 행운이죠. 아 그럼요. 굉장히 큰 행운이죠. 슬픈 고백을 한 곡 보내드릴까요? 슬픈 고백. 네. 최진희 씨의 슬픈 네. 고백. 그 전에 불러본 건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찾고 있겠습니다. 가사가 참 이게 키는 그대로 할까요? 네. 그냥 네네, 그 알겠습니다. 여자 키 갑니다.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이렇게 많은 세월 당신과 살아온 것도 꿈만 같은데 어떻게 지난 말에 내 사랑을 이야기하라 합니까? 당신도 옛 사랑이 있었듯이 내게도 그런 사람 하나 있었죠. 행여나 당신의 마음 아플까봐
숨기려 했던 사랑이 내게서 무얼 듣기 원하는 건지 어디까지 말하라는 건지 오래전에 지워버린 내 지난 사랑을 다시 생각하라 하는 겁니까 지금의 난 당신만 사랑한다고 세상 누구에게 나 말하는데 내게서 무얼 듣기 원하는 건지 어디까지 말하라는 건지 오래전에 지워버린 내 지난 사랑을 다시 생각하나 하는 겁니까 지금의 난 당신만 사랑한다고 세상 누구에게 나 말하는데 지금의 난 당신만 사랑한다고 세상 누구에게 나 말하는데 괜찮았나 모르겠어요. 트로트만 잘하는 게 아니네. 진짜 내공이 정말 괜찮습니다. 트로트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세미 트로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트로트하고 네. 발라드하고 중간 정도 그리고 또 다른 장르하고 이렇게 섞인 트로트를 보통 이제 트로트 중에서도 세미 트로트 이렇게 하는데 네. 세미 트로트도 너무 잘하세요. 이런 노래도 야. 참 제가 좋아해요. 그러게. 근데 이거 정말 오래간만에 불러보네요. 그렇죠. 노래라는 야. 건 이렇게 아는 분들이 자. 흘러갔어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게. 네. 야, 오늘은 정말 좋습니다. 그 아까 신청하신 그 키사스 키사스 키사스를 보내드릴까 하는데 트리오 판체스 버전을 보내드릴까 하는데 이제 좀 글도 좀 읽을까요? 네, 읽어주세요. 고영산 골피 방송님께서는 반갑습니다. 완뽕 TV. 예, 예. 그리고 반갑습니다. 박성원님께서는 서귀포를 아시나요? 신청해도 되나요? 네. 홍실님 노래하고 김인여 선생님 연주를 함께하니 계속 신청하고 싶어요. 문석기님, 국장님 오늘 6명 구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실님 감사합니다.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일단은 키사스 키사스 키사스를 한번 보내드리고 아, 멋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위스키 한 잔이 생각나요. 그럴까요? 키사스 키사스 보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청곡이 아까 뭐였죠? 서귀포를 아시나요? 네. 그 전에 뭐 다른 거 있었나요? 저희가 혹시 놓치신 청곡이 있으면 다시 보내주시면 저희가 준비 들어가고 이제 홍시열 씨는 그 이제 그 앞으로 방송은 지금 어떻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건지. 여태까지는 사실 TV 쪽보다는 라디오 쪽을 라디오 중심으로 쪽에, 많이 네. 했어요. 그래서 라디오의 비하 때문에 이제 올해는 여러분들을 TV 쪽에서도 많이 좀 만나뵙고 싶어서. 왜 라디오만 했어? TV는 안 하고. 우선은 라디오가 더 기본을 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전국 라디오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사실은 진짜 그게 맞는 홍보법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노래가 귀에 있고 TV에서 얼굴을 봐야 된다. 그러게요. 예, 그래야 그렇게, 되는데 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라디오만 쭉 했습니다. 저건 뭐예요 저거는? 아 이거 참 선생님 드리려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게 사과로 뭐, 만든 사과 비타민 이거? 네. 이거 들고 나온 이유는 뭐 누구 드리려나? 아 선생님 드리 저만 먹으면 된가요? 아 그럼요. 되는가요? 선생님만 드시면 됩니다. 그, 밖에 분들은 이따 제가 또 드릴 겁니다. 근데 저번에 사실 이거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참 머리 잘 쓴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충주가 고향이다 보니까 네. 그 충주에 사과가 많아요. 충주 들어서는 입구에 사과 가로수가 쫙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고장인데 그 사과로 만든 비타민인데 뭐 하루에 두세 알씩 그냥 빨아 드시고 깨물어 드셔도 되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제주도 가가지고 제주도 그 감귤로 만든 이런 또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먹어보다가 홍실표 사과 비타 이 뭐지 이거? 사과 비타 미파워. 예. 이걸 먹고 난 뒤부터는 그걸 먹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걸 얼마나 좋아해가지고 계속 먹었는데 떨어져가지고 이제 달라고 말도 못하겠고 미안해가지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이게 아주 맛있고 비타민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홍실 씨. 네. 자 그러면 홍실 씨 그 아까 서귀포를 아시나요? 아시나요? 준비를 했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싶은 내 고향 칠백리 바다 건너 서귀포를 아시나요 동백꽃 송이처럼 허옇은 피바리들 꽃노래도 흥겹게 미역다고 밀감을 타는 그리운 내 고향 서귀포를 아시나요 그림 같은 내 고향 칠백리 바다 건너 서귀포를 아시나요 한라산 만화지들 한가로이 풀을 듣고
구비구비 폭포마다 무지개가 아름다운 그리운 내 고향 서귀포를 아시나요? 행복하다. 옆에서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 노래 듣고 있으면 진짜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같이 행복했으니까 좋네. 딸기님, 와, 골피 구독했어요. 축하합니다. 아마 이제 행복이 넝쿨체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재미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연주 들으니까 갑자기 스테이크 썰고 싶어집니다. 너무 로맨틱해서요. 네, 정말 그랬어요. 아까 와인도 생각이 나고. 아이고, 아니에요. 사실은 그 저는 이제 보통 G 마이너로 연주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여기 이렇게 보니까 E 마이너로 갑자기 바꿔가지고 조금은 헷갈리긴 했는데요. 근데 네. 듣는 저희는 너무 좋던데.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딸기님, 3대가 복받을 겁니다. 고영산 골피 방송님께서요 아주 축하 그 기분 좋은 그런 마음 표현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표정권님은 에코. 네, 에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홍실님, 문석기님이십니다. 박주희 씨의 그대 가는 길, 최진희 씨의 천상제외 가능한 곡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엄마가 네. 문 씨예요. 어? 엄마, 저희 엄마가 문 씨라서 이 문 씨요? 예, 문시성을 네. 가진 분들을 참 제가 좋아하고 삼촌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문석기님께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우리 문석기님한테 네.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불효자는 옵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좋고 노래도 잘하시고 이쁘시고 홍실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뮤즈키님께서는요, 홍실 씨 고향이 충주라고 하니. 네. 네, 충주예요. 네, 충주. 네, 충주예요. 그렇구나.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을 조치원에서 했어요. 그 대전에서 이제 좀 뭐 교육 받고 논산에서 교육 받고 대전으로 갔다가 대전에서 조치원으로 갔는데 이제 군악대에 있었거든요. 아, 32사단. 멋있었겠다. 32사단 군악대에서는 충주 뭐 비인 예전 뭐 홍천부터 해서 충청도일 때는 안 다닌 데가 없을 정도로 군악대. 많이 다녀가지고요. 문선대 공연. 네. 그래서 충주 또는 충청도 하면 굉장히 반가워요. 그리고 선생님 화려한 연주, 사과 비타민처럼 달콤한 홍실 선생님 선배님의 노랫소리를 이렇게 가까이 들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트롯맨스 성룡화. 우리 영화 씨 트롯맨스, 트로트맨스. 그리고 멋져요. 그 울고 넘는 박탈자 부탁하신 뮤직큐님. 그리고 문석기님께서는 문가는 다 한 가족이 한 일가랍니다. 네, 그래서 문 씨는 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네. 문시성을 가지신 분은 제가 삼촌이라고 했죠. 아,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 자 노래 어떤 노래 들려드릴까요? 제가 박주희님 노래도 있고 최진희 천상제도 있고 이 밤에 네. 어떻게 할까요? 천상제외 괜찮은가요? 예, 천상제외를 한번 정말 오래간만에 한번 네. 아, 좀 떨리는데요. 이것도 못할까봐. 진짜 뭐 다 할 줄 알아. 좋아하는 노래들이에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평소에 좋아했던 노래. 우리가 트로트 한다 그래서 트로트 노래만 기대하는 거는 편견이라고 봐요. 아, 제가 그죠? 오늘 이 방송에 와가지고 정말 트롯 완뽕 누님이라는 변명도 가졌지만 여러분들한테 지루하지 않은 가수가 될 수 있을까 한번 네네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대는 오늘 밤도 내게 올 순 없겠지. 목매어 애타게 불러도 대답 없는 그대여, 못다한 이야기는 눈물이 되겠지요. 나만을 사랑했다는 말 바람결에 남았어요. 끊을 수 없는 그대와 나의 인연은 운명이라 생각했죠. 가슴에 묻은 추억의 작은 조각들 되돌아 회상하면서 정상에서 다시 만나면 그대를 다시 만나면 세상에서 못다했던 그 사랑을 영원히 함께 할래요. 끊을 수 없는 그대와 나의 인연은 운명이라 생각했죠. 가슴에 묻은 추억의 작은 조각들 되돌아 회상하면서 정상에서 다시 만나면 그대를 다시 만나면 세상에서 못다했던 그 사랑을 영원히 함께 할래요. 세상에서 못다했던 그 사랑을 영원히 함께 할래요. 홍실 씨는 지금 이제 트로트 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네. 이제 비속어로 완뽕 네. 그런 정통 트로트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는 다른 장르를 했었네, 그죠?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색깔을 가졌는지 사실 몰랐어요. 근데 저는 완뽕 노래를 많이 좋아하고 전통 가요를 좋아하는데 제가 또 심수봉 씨 노래를 하면 또 그렇다고 하고. 이런 노래라면 또 이렇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저 색깔이 없나, 도대체 제 개성이 뭔가. 그건 색깔하고는 이제 틀리고 이런 노래 저런 노래 이제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노래를 잘 하시는 거지. 색깔이라고 굳이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홍실 씨가 목소리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색깔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노래 저런 노래를 참 좋아는 하는데. 저 글 좀 읽어드릴게요. 네. 뮤즈큐님께서는 울고 넘는 박달재부터 했고 문석기님 문가는 아까 읽었고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성원님 방송 지루하지 않고 너무 재밌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JHTV HD 방송
어디 가서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이 음악 전문 방송님께서 이 모든 피워놓고. 그 기계를 다 다루셔야 되는데 지금 나가서 지금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홍 실장 역시 뿅 갑니다. 말은 잘해요. 나가셔가지고. 나가가지고 나간 주제에 지금. JHTV HD 음악 전문 방송도 들어가시면 좋은 음악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월요일, 화요일은 뮤직앤 라이브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가수분들하고 네. 같이 라이브를 하고 수요일날은 왁자지껄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요. 거기에는 이제 고용산 골비방송을 운영하시는 현직 KBS PD님과 네. 저와 네. 그리고 또 이제 아주 재미난 가수들 또는 코미디언, 배우 네. 등등 어떤 장르 가리지 않고 다 모여서 기대가 돼요. 네, 노래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또 뭐 춤도 출 수도 있는데 여기에 조금 이제 춤추기는 좀 그래서요. 아니 어깨춤으로 가죠. 어깨춤 뭐. 그럼요. 그쵸. 그래서 네. 왁자지껄하면서 세상사 돌아가는 이야기 나누고 노래도 나누고 요즘같이 머리 복잡할 네. 때 이런 방송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그 JHTV HD 방송에서 하는데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들어오질 않습니다. 네. 책임이 무겁습니다. 영원님 아주 엄지척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고 네. 문석기님 노래는 알면 알수록 부르면 부를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박성원 선생님 선생님 아까의 한같이 음악 연주 부탁드려요. 아까 한같이 이렇게 할까요? 네네 지금 선생님 음악 듣고 싶어요. 한같이 네 여기는 얼마나 리듬박스가 좋은지요. 네. 한글 자음으로 해도 다 나옵니다. 네. 성기성 그 반가워요. 가수 홍실님 성기성님은 참고로 도레미 기획사에서 근무를 했던 유명한 매니저입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박송원님의 신청곡 아카이 한카치. 네. 아카이 그러니까 빨간 그 손수건 이런 뜻인가요? 저게요? 빨간 손수건 한카치. 한카치. 네. 그죠? 네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언제 들어도 멋지십니다. 멜로디가 참 좋습니다. 네, 그렇죠? 멜로디가 아주 그냥 경쾌하면서도. 이츠키 히로시 그 공연은 일본에서는 굉장히 성황리에 지금 뭐 공연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저도 네. 요즘에 네. 그 유튜브에서 일본에 참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엔카라고 엔카 네, 엔카 노래를 좀 많이 듣고 배우고 있어요. 엔카 노래도 이렇게 노래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돼요. 지금 또, 저는 그 네. 저기 뭐 그게 뭐였더라 오사카? 오사카 시구레? 어, 시구레 오사카 네. 시구레 그 노래 이제 조금 배웠었어요. 배워서 지금 이제 좀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잘할지는 모르지만. 미츠코 하루. 하루. 미츠코 하루인가? 네. 네네. 네, 그런 거네. 사실은 저도 이제 일본 노래 잘 많이는 몰라요. 이렇게 이제 보고 네, 연주하고 저도, 그러다 보니까 저도 보고 그냥 네, 한번 했었죠. 네. 멜로디 좋아서 연주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근데 우선은 아까 자꾸 신청하신 게 있어요. 울고 넘는 박달재. 울고 넘는 박달재 한번 네. 해보실까요? 네, 그 네, 노래 네, 네. 아까 신청이 계속 들어오니까 네. 그래도 이 방송을 같이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의 신청곡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죠. 네, 최선을 다해서 네. 보내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도저히 안 되는 거는 뭐 여러분들 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자 귀로 갑니다. 네. 이게 우리 아까 박상철 님이셨나요? 박달재를 울고 넘는 어린이만 모락나 저거리가 구준비에 젖는구려 왕검이 집을 짓는 고비마다 고비마다 울어서 소리쳐서 이 가슴이 터지도록 나를 두고 가는 이만 돌아올 기약이나 성왕님께 빌고 가소 도토리 묵을 싸서 허리춤에 달아주면 한사코 오는구나 박달재의 금봉이야 네 구사 되게 잘도 넘어갑니다. 아 이게 제가 음정은 잘 맞추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들 중에 하나죠. 그렇죠. 늘 부모님들이 부르던 노래를 듣고 어릴 때부터 그러면 노래를 좋아하신 거 맞죠? 예. 맞죠? 네 맞아요. 엄마가 부르면 따라 부르고 어려서부터 트로트를 하여튼 뭐 많이 불렀죠.
그리고 어른들 앞에서 노래 맨날 부르면서 용돈 얻었죠? 그랬죠? 이쁜 옷 입고 나와서 춤추기도 좋아하고 노래하기도 좋아했죠? 노래하기 좋아했고 춤추는 거 좋아했고 용돈도 많이 타고. 네, 정말 어려서부터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동네에서 인기는 다 차지했죠? 할머니, 옆집 할머니 잔칫집에 가서 그때 공연한 네. 거죠? 그 어린 나이에.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아주 뭐 재밌었을 것 같아요. 또글좀 읽어 드릴까요? 홍신일님, 빠른 곡이나 댄스곡 중한곡 부탁합니다. 문석기님께서 조금 신나게 좀 흘러갔으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나 봐요. 어깨춤이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딸기님께서는 선생님 기타 연주는 언제 들어도 좋습니다. 네. 가슴이 쿵쾅쿵쾅합니다. 그리고 문석기님, 베리 베리 굿. 박성호님, 최고 기타 연주 감사합니다. 표정권님, 미야코 하루미상 오사카 시구레 북소리가 나오죠. 아, 오사카 오사카 시구레. 시골에, 네네네. 네. 오사카 시구레가 무슨 뜻이죠? 비 오는 가을날에 네. 가을비, 이제 가을비래요, 그 노래가. 네. 오사카 시골에 시구레가 비인가요? 가을비. 가을비인가요? 네,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요. 노구찌님께서 아마 그 뜻을 아실 거, 그러니까 잘 아시죠. 일본 분이시니까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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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 엄지. 이렇게 보내주셨고, 박성우님께서는 홍실님 노랫소리에 점점 빠져들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보내주셨는데, 정말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요. 저희가 기분이 업됩니다. 아, 여러분들의 저도 보면서 너무 그, 감사합니다. 그죠? 네. 네. 이렇게 함께 해주셔야 우리가 또 힘이 나는데, 제가 노래를 하면서 자꾸 힘이 나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미야코 하루미상의 오사카 시구레 그 하나 연주할까요? 예, 제가 좀 잘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한번 최선을 네. 다해 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노래를 한번 할게요. 네. 자, 오사카 시구레. 한번 해볼까요? 다시 키가 좀 키가 한번 낮았나요? 네. 다시 키가 낮았구나. 네, 키가
웃지마 스즈메 고마워다시네 이 나라 캐루 많이 목하모 타이테 쿠다사이 아 오사카 시구레 오사카 시구레는 사실은 그 오 그 거기서 거기 이렇게 꺾고 돌고 가는데 거기가 진짜 네. 최고의 하이라이트인데 그렇죠. 아, 네, 제가 거기를 정말 잘하네요.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더 잘할 야, 수 있었는데 오늘 멋지게 합니다. 네네. 아, 보자. 또 홍실님 노래소리에 빠져들었고 아베오 가일시떼 아아 오사카 시구레야. 아, 이 가사 중에 있었구나. 히토리떼. 아, 그 처음에 시작했을 네, 때요. 홍 그다음에 이제 문석기 님께서요. 홍실 님, 국장 님 천곡이 있었습니다. 불효자입니다. 저도 홍실 님 목소리로 듣고 싶네요. 네. 그리고 이제 표정권 님께서는요. 가사를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있구나 있구나인데 시다 왔세 소레도모 이마와 후시와 왔세. 네, 전 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노구치님 오사카 시요이 오사카 요 오사카 오사카 가요시구나. 1980년 2월 1일에 발매된 하루미의 82매째의 싱글이랍니다. 와, 이분은 이분 음악에 대해서 네, 네. 잘 알고 계시는 분이네요. 그러게요. 네. 오사카 가을비구나 맞구나. 네, 오사카. 퓨님. 네, 예. 오사카 가을비. When I was young, when I was your man인가요? 기타 연주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방송이 글로벌합니다. 그리고 철원님께서는 고이비도 가능한가요? 이렇게 하셨는데. 불효자는 옵니다를 먼저 한 곡 들려드리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When I was your man 이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불효자는 옵니다를 옵니다. 또 이 노래 듣고 이분 또 지금 부모님 생각하시면서 이 노래 신청하신 것 같아요. 홍실 씨 노래 또 너무 슬프게 부르지 마세요. 다 울릴라 안 됩니다. 이 밤에 갑니다.
걸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고 통곡해요. 다시 못 올 어머니여, 불초 아니 자식은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 땀을 흘리시며 못 믿으리 자식에 금이 환영 바라시고 고생하신 어머니여, 드디어 이 세상을 물로 가셨나요? 그리운 어머니. 어떻게 잘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노래마다 이렇게 다 맛있게 이렇게 노래하는 거가 참 힘든데, 그런 테크닉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느낌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가슴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표현할 줄 아는 느낌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네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웬하의 그다음에 이제 방송이 글로벌하고 그다음에 김영림 씨의 골피 방송님께서 부처 같은 인생 부탁했고, 영원님께서는 눈물이 목까지 차 있는데 갱년기라서 불효자노입니다. 슬픕니다. 아,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박성원님께서는 주현미 정말 몰랐네. 정말 좋았네. 불러주세요. 했고 송김송이님께서는 엄마 생각이 많이 나네요. 아, 많이 들어오시네요. 네. 그리고 영원님께서는 짝짝짝짝짝짝짝. 네. 그리고 역시 어머니는 대단한 존재십니다. 그러면은 아까 When I Was Your Man, 그쵸, 이번에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When I, 또 연주 한번 듣고 네, 싶습니다. When man I 참 was 글로벌한 방송 맞습니다. Your man. Man. 보자 이게. 아, 네. 진짜 이렇게 듣고 네. 싶은 음악을 이렇게 신청했을 때 연주로 또 해주실 I 수 있어서 When I was your man. 아, 여기 있구나. 네. Bruno Mars. 또 나갑니다.
뭐 연주 잘 못했는데요. 선생님은 우리는 잘 들었는데 선생님은 못했대요. 또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려고 믿습니다. 네. 뮤직키뉴임의 When I Was Your Man 열심히 연주했는데 좀 네 그렇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신청곡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초로님께서는 고이비도 고이비도요죠. 고이비도요. 그죠? 네. 고이비도요죠. 아, 아닌가요? 고이비도인가 보다. 고이비도. 연인. 그죠? 예. 그리고 고이비도요. 고영산 골피방송님. 또 그리고 이제 박성원님께서는 역시 어머니는 대단한 존재십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뭐 불러볼까요? 이제 그 홍실 씨 노래를 뭐 한 곡 부르는 건 어때요? 지금 요때? 네, 이쯤 돼서. 이쯤에 아까 아세월아 다 들으셨을까요? 아세월아는 마지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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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또 여기에는 지금 내 사랑 장미가 있어요. 내 사랑 장미? 네. 홍실 씨 노래입니다. 내 사랑 장미는 언제 나온 건가요? 아, 이게 한 지금 13년 됐는데. 13년? 네. 와, 엄청나네. 13년 전에 이게 이제 3집으로 나왔어요. 네. 근데 활동을 많이 못했죠, 그냥. 해기만 해놓고. 네, 활동 많이 못했는데, 아, 이게 비바람 놈보라 해치고 한 송이 꽃을 피워낸다라는 뜻의 노래예요. 네. 어디 갔다 이제 왔냐. 내 사랑 홍실. 이 곡은 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작곡하신 것 같네요. 박성훈 선생님께서 네. 예, 제가 노래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왜 안 하고 있냐. 네. 보이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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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서 이때 몸매 잘 빠진 것 같은데 지금도 역시 잘 빠졌지만. 그냥 이렇게 그죠? 대중 앞에 서야 되기 네. 때문에 살 좀 안 찌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자, 내 사랑 장미. 한 곡 보내드리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 노래도 뭐 지금 내놔도 뭐 전혀 손색이 없는 세련되고
맛깔스러운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방송 PR을 정말 많이 못했어요, 이 노래는. 아, 그래요? 그냥 바다만 놓고 있었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까주세요. 아, 그래요? 이게 아, 눈앞에 계속 어른거려가지고. 아니, 우리 선생님도 이렇게 한 장시간 이렇게 연주하면서 네. 하시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사가, 비타, 미, 파워, 이건 팔지는 않는 거죠? 아, 이건 제가 홍보품으로. 네. 네, 홍보품으로 좀 많이 갖고. 제가 좋아하는 분들한테 드리는 네. 겁니다. 뮤직큐님 감사합니다. 기타 선율이 최고입니다. 고맙습니다. 서태희님 성진우 하얀 미소 불러주세요. 오, 요즘 영원님. 제 애창곡인데. 아, 그래요? 요즘 제가 저걸 애창곡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준비를 해야죠. 하얀 미소, 하얀 미소 준비해놓고요. 있는지 모르겠네. 아, 있습니다. 아, 네, 있어요. 다행이고 여자 키로 준비해놓고. 네. 그 다음에 서태희님 성진우 하얀 미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3년 전에 불렀다고 영원님께서 깜짝 놀라시고 네. 뮤직큐님 즉석 연주 최고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썩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건 선생님만 알지 아무도 그리고 모릅니다. 그리고 표정권님 아주 재미난 그런 이모티콘 보내주셨고 박성원님 13년 전에 왜 이렇게 좋은 노래를 몰랐을까요? 홍실님도 역주행하세요. 신나고 멜로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영원님 너무 역시 멋진 가수입니다. 감사합니다. 트롯맨서 성룡아 혹시 목마르시면 신호 날려주세요. 아직 물 남아있어요. 괜찮아요. 우리 저 성룡아 씨는 사랑향기라는 노래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노래 너무 잘해요. 노래 잘하죠. 구성지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음색이 참 좋던데 가요 무대 나왔죠. 홍시 네. 불렀던 네. 홍실 말고 홍시 부르는 거 저 봤어요. 네, 홍시 불렀던 네, 우리 성룡아 씨가 성룡아 군인데 네. 아주 정말 근데 선생님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제 그 전통 가요를 그렇게 해낼 수 있어서 참 그럼요. 좋지 않아요? 구성진 목소리하고 그 다음에 인성이 너무 착해가지고 그 형 이름이 인성이에요. 인성인데 이 친구 그 인성이 너무 착하고 아주 뭐 이렇게 예의 바르고 그 우리 가수들이 네. 사실 노래를 하기 전에 인성이 좀 돼야 된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선생님들한테 맞아, 들었어요. 맞아. 근데 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 것 네. 같아요. 네네. 사랑향기 노래 좋죠? 네, 사랑향기 박성원님께서는 좋다고 이렇게 하고 트롯맨스 성룡아 그러니까 아주 트롯을 아주 멜랑꼬리하게 이렇게 부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트롯맨스 그 다음에 이제 사랑향기 좋습니다. 성룡아님 목소리 멋지죠. 그리고 이제 성룡아 씨는 저희 그 뮤직앤톡톡에 자주 이렇게 출연하실 거니까요. 여러분들 다음에 나오면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얀 미소 보내드리겠습니다. 여자 키로 준비해놨습니다. 우리 사랑 여기까지였냐고 묻고 싶은 밤은 깊은데 떨리는 그 입술에 하얀 미소는 당신의 진실이었나 어차피 맺지 못할 사랑이라면 다시는 검은 눈물 보이지 마라 이 밤이 가고 나면 당신도 나도
잊혀질 사람이니까 우리 이제 남이 되는 거냐고 묻고 싶은 밤은 깊은데 떨리는 그 입술에 하얀 미소는 당신의 진실이었나 어차피 맺지 못할 사랑이라면 다시는 검은 눈물 보이지 마라 이 밤이 가고 나면 당신도 나도 잊혀질 사람이니까 잊혀질 사람이니까 잊혀질 사람이니까 요즘에 제가 이 노래에 빠져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 노래 참 좋더라고요. 저는 제가 방송을 가면 방송을 가면 이제 전통 트롯 완봉을 하면서 사이에 요 노래를 한번 해요. 제가 그 심사 보면서 네. 성진우 씨가 나와서 노래 이 노래를 하는 걸 몇 번인가 봤어요. 아, 네네. 아주 분위기가 있고 곡도 참 세련되게 잘 만들었던 좀, 것 같아요. 아, 노래가 참 좋다. 그래서 한번 부르기 시작했는데 저한테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그냥 애창곡으로. 그렇죠. 네. 이 노래도 참 잘 어울렸어요. 그래, 자, 오늘은 어느덧 뭐 이렇게 방송에도 지금 몇 분 정도 한 거 좀 아세요? 아, 전 모르겠어요. 그냥 선생님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1시간 52분 26초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분들도 저희하고 함께 저렇게 계속 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아주 오늘 뭐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트 아, 표시가 너무, 엄청나게 너무, 쏟아지면서요. 너무너무 어, 저도 기분이 사랑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네, 홍실일. 자, 이제 뭐 한 두 곡 정도 하고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어떤 노래를 이제 홍실일님께서 오늘은 정말 어려운 걸음 이렇게 해주셨는데 한 곡 더 듣고 마지막에 이제 아 세월아 노래 듣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그리고 저희는 이제 월요일은 심다운 씨와 함께 그리고 화요일은 풍금양과 함께 수요일은 왁자지껄 JHTV HD 음악 전문 방송에서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그 고영산 골피방송님과 함께 또 저희가 골피 방송 영상을 찍습니다. 선글라스 투맨 쇼라는 그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고요. 두 분이 너무 좋습니다. 잘 어울리세요. 네. 저도 그때는 선글라스 껴가지고 많이 감춥니다. 어떤 노래 준비했어요? 아, 그러면 지금 울며 헤어진 부산항인가요? 울며 헤어진 부산, 울며 헤진 부산항인데 여기는 네. 울며 헤어진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울 울며 헤어진 울며 헤어진 부산항 네. 우리 부산에 계시는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네. 이 노래 한번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울며 헤어지 부산항을 돌아다 보니 연락선 난간 물이 흘러온 달빛 이별만은 어렵더라 이별만은 슬프더라 더구나 정들은 사람끼리 2시간째 홍실 씨 노래 쭉 들었는데 정말 감치고 감동적이고 가슴을 촉촉히 적시는 그런 노래 오늘 마음껏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더 듣고 싶은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아 정말 선생님하고 네. 제가 요런 노래는 꼭 오늘 가서 해보고 싶다 한 중에 하나가 이 부산항이었어요. 그래요? 네, 선생님 연주를 들으면서 잘 때 아 난 네. 가서 요 노래 같이 해봐야지 했었는데 사실 신청곡 받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노래는 많이 못했지만 네네. 네, 나중에 선생님하고 또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신청곡을 좀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또 우리 그 오늘 시청자분께서 너무나 좋아하셔요. 지금 홍실님의 노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신청곡 이렇게 쏟아지는 일이 없는데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제 박성호님께서요. 김윤여 선생님 사단에 있는 가수들은 다들 노래 외모 분위기 못하는 게 없으십니다.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유튜브 방송한다고 곡을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맨날 이거 빠져가지고 맨날 그 홈쇼핑에서 맨날 이렇게 오고 이래가지고요. 유튜브에서 돈을 많이 벌면요. 저는 네. 밴드를 고용해서 라이브를 하고 싶어요. 정말 해주세요. 네, 네. 그리고 좋은 곡도 저한테 네. 한 곡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홍실님 노래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방송 끝나는 시간이 다가오네요. 사랑의 향기 부르는 사람 서울의 형사입니다. 영원님께서요. 사랑의 향기를 부르셨던 일반 분인데 그분이 형사라는 형사분이신 와, 거예요. 와. 사랑의 향기가 굉장히 무섭겠는데요. 아마 사랑의 향기는 좀 부드럽게 그러니까요. 부르실 것 네네네. 같아요. 영원님께서 굿굿굿 해줬고 네. 김정국님께서 정말 잘 부른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기님 수고했습니다. 홍실님 감사합니다. 김선생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영산 골피 방송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죠. 고영산 골피 방송님께서는 내일 골피 방송 선글라스가 아니라 선글라스 투변쇼를 내일 녹화합니다. 굉장히 네. 재밌습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알람도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동영상을 올라가면 띵동 소리가 나는데 네. 참고로 구독은 절대로 돈이 들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구독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가수 홍실의 완뽕TV 수고하셨고요. 트럼맨스 성룡아 영원님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우리 홍실 선배님의 아 세월아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유, 저렇게 정이 글이 너무 넘쳐요. 많이 와가지고요. 네. 오늘 두 분 덕분에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들어오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방송은 JHTV HD 음악 전문 방송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곡 홍실의 아 세월아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참을 수 있나 시들어간 저 꽃잎을 누가 멈출 수 있나 꽃향기 하늘을 날아 온 세상을 털고 돌아도 막을 수 없네 잡을 수 없네 흘러가는 저 세월을 가리